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상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현대바이오고요. 코드번호는 04841호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은 아니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4일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렸고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4일 전에 올렸었는데, 특별한 분석보다는 그냥 이날이었죠. 이날 4월 1일이었죠. 4월 1일 날왜 반등을 했는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그냥 기술적 반등 구간이나 아니면은 직전 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나셀님 꾸준히 리뷰해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박현정님 감사하다. 조라니님, 그리고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올랐구만요, 이렇게 하셨네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요즘에 좀 약하죠. 많이 약합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약한 와중에도 좀 올라가가지고 좀 기대감을 모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모멘텀을 제공했던 거는 이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COV03 효력 확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됐었고요. 치료제 개발 부가가 계속해서 받으면서 올라왔다가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죠. 상승 추세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렇다라고 해서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느냐, 막 그렇게 꺾였다라고 말하기 좀 무리가 있죠. 단기적으로 꺾인 건 맞는데, 실제 중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지 구간들에서는 이제 앞으로 지지가 되는가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근데 아마 만약에 좀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최근 이때 고가를 한번 찍고 나서는 워낙 주가 흐름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이들 답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지 구간이라고 하면은 뭐 틈틈이 많죠. 네, 지지 구간은 틈틈이 많은 부분들이 있고, 가장 핵심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격대는 이런 가격대, 네, 이런 가격대고, 최근에 직전 고가를 가지고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이탈을 하지 않고 올라가 주느냐에 대한 관점 정도로만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구간에서 아니면 60선이랑 맞닿는 구간에서 좀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지지 여부를 체크하게 될것 같고, 실제 여기서 만약에 돌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저항 트렌드 정도를 좀 참고를 하고 있어요. 저항 트렌드를 조금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발생이 되는지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죠. 현재? 직전의 고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항은 이번엔 딱딱 잘 맞아 떨어지게 저항을 또잘 받고 있죠. 네. 되돌림, 저항. 되돌림, 저항. 이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를 이제 박스권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약간 추세가 나오고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 주긴 했어요. 네.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발생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고 이 박스권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 이 가격대를 상승 돌파 이후에 눌림 상승,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현대바이오는 딱이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굳이 무리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아니면 박스권 전략을 세운다라든지 그런 전략을 세우 여기 여기는 이제 박스권 전략은 유효하죠. 유효한데,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 이후에 이제 거래기회를 찾아본다라든지, 단기적으로는 누가 보든 하락 추세는 맞으니까요. 네. 고가, 저가, 저가, 저가. 네. 다만 이런 구간들이, 그러니까 하락은 뭐 나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를 또 지켜주면은 박스권이 좀 연장이 된다, 이 정도로만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강한,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은 이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격대, 이 정도 가격대를 좀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나마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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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근데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지지는 좀 가봐야 아는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떤 캔들의 흐름이라든지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모멘텀적인 부분들 또좀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현대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다안 좋아요. 네. 뭐 현대 바이오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는데 전반적으로 뭐 요즘에 조금 핫한 섹터 자체가 그 비트코인 테마죠. 네. 그다음 그거로 인해서 지분 부각을 받고 있는 창투사 섹터. 그다음에 만약에 그 지수가 조금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바로 윤석열 씨 대권 테마주들만 움직여주고 이게 지금 두 개의 메인 테마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또 수급이 들어와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최근에 왔다 갔다 하죠. 네, 외국인들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이고 딱이 정도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만 이런 좀 위의 고점에서 내가 샀다라고 하면은 좀 걱정이 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걱정이 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 이 고점 자체가 조금 나름대로 의미를 있는 고점이거든요. 이런 트렌드를 그래도 잘 따라줬던 게 현대바이오고 이 뜻은 제가 뭐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좋은 고점에 이런 구간들이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면은 그래도 좀 정말 좋은 차트죠. 네, 정말 좋은 차트. 이런 구간들이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크게 갈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런 구간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가 되죠. 나름대로 트렌드는 잘또 만들어준다라는 게 현대바이오의 특징이고. 그 예를 들자면은 제가 녹십자 랩셀도 리뷰를 하고 있는데, 녹십자 랩셀이랑 현대바이오랑 비교하기 좀 애매한데 그냥 녹십자 랩셀도 보면은 이런 트렌드를 또 고가에서는 잘 저항을 받는다는 게 특징이죠. 저항을 잘 받는다. 그리고 젠핵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보면은 고가의 트렌드를 연결하게 되면은 또 저항을 상당히 잘 받는다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저항, 저항, 저항. 그리고 나서 좀 재미없는 흐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에 고가에서 물리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이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의 흐름이 얼마만큼 나와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천천히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네, 이상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화면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2021년이라고 이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월 2일, 4월 1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와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동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